제보를 받고 찾아간 서울의 모 백화점에서 에이핑크 멤버들과 매니저 쿵푸 팬더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백화점 왜 오셨어요? 그냥 구경 왔어요. 쇼핑. 아이 쇼핑.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 에이핑크 멤버들은 또래의 여느 소녀들답게 화사하고 예쁜 옷을 보며 좋아합니다. 봄이니까 또 이런 색을 입어줘요. 다 입어봐라, 누가 사주나. 너무 예뻐. 멤버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 무리수를 날리기 시작하는 리더 박초롱 양. 그래, 계산하고. 진짜? 직감 예뻐. 몰라, 이거 사줄 거예요? 다 사줘요. 뭐 관심 있는 거 뭐 있어? 다른가요? 이거야, 이거 빨리 봤어요. 원피스? 와, 나 이쁘지? 네,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어우. 이래도 말 타러 가요? 말 타러 가요. 언니, 저 이거 사주세요. 다 입어봐. 다 입어봐. 어, 다 입어봐. 사주지도 않을 거면서 입어봐. 사줄 생각 없는 매니저 쿵씨와는 달리 멤버들은 이미 쇼핑 홀릭입니다. 어, 멤버 언니들이랑 이거 입고 같이 삼겹살 구워 먹고 싶어요.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놀러 갈 때 사서 입어야 되는데. 안 돼. 너. 아, 이거 사고 싶은데. 그건 뭐야? 니티 갖고 싶어요. 저희 그... 청바지요. 나은이가 청바지로 돈을 좀 벌고요. 초롱이는? 저는 말부츠로 돈을 좀 벌겠습니다. 야, 초롱아, 너 이거는 입어. 나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맞으면 언니 사줄게. 진짜죠? 어. 진짜? 어. 이 정도야. 언니. 빨리 계산해요, 이거. 어, 예쁘다. 이거 아동 옷이야. 경언니! 오! 와우! 원래도 예쁘다. 예쁘다. 허리가 얇아서 이런 게 남아 돌아요. 나은아, 이거 신어봐, 말고. 리더 초롱냥은 승마 홍보대사가 되어 멤버들에게 부츠를 권하기에 이릅니다. 영아, 이리 아니야. 와봐. 이리 와봐. 이런 거 못 입겠어. 얼른 씻어. 야, 들어가. 그러나 부츠의 사이즈가 작아 키가 큰 멤버들에게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얘는 안 맞아. 유경아, 들어가. 어, 안 들어가. 넌 아니었어. 이게 내 거예요, 그러면. 애들 다 안 맞으니까 제가 신어야 돼. 그럼 초롱이가 신데렐라 거예요? 네. 초롱이는 12시까지 가야 해요? 저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근데 이건 그냥... 땡! 안 됩니다. 당장 벗어. 왜? 이거, 벗어. 이거. 벗어. 안 돼요. 내려놔. 이거. 내려놔. 이게 어디가 마음에 들어? 일단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라고요.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특이하고. 이런 거 어디 가서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가 진짜! 나은아, 너는 보리보드 입니다. 그러니까 짧아서 나는 밝히지. 야, 나은아. 길이는 짧지만 마네킹보다 안 돼. 얼굴이 좀 작네. 나보다 얼굴이 작네. 누가 제일 낮은 거 같아요? 내가 어찌부 나오면 잠깐만. 다른 멤버들은? 걔 아직 어려서요. 하이라 남자 아직 어려요. 이런 걸 입기 어려, 그쵸? 아직 몸이 덜 자랐어요. 마음을 급해서. 내표가 하자, 이거. 언니 예쁘죠, 저희. 야, 이거 하겠다고요. 그럼 그냥 갈게요, 이러고. 그래도 이거 입고 만나요, 아침에. 그래? 그래야 돼요. 이거 촉감이 너무 좋아서. 늘어나면 사야 돼요. 어, 늘어났다. 아, 늘어났어, 늘어났어. 사야 돼, 사야 돼. 야, 니네들이 너무 많이 먹어갖고 좀 없어, 돈. 너무밖에 안 먹었잖아요. 그래도밖에 안 먹었어요. 언니 계산해요.
멤버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계산을 하러 가지만 이 모든 건 사장님의 배려였습니다. 사실은 저희 대표님께서 아이들 옷을 한번 사주라고 해서. 저도 추리빙 하나 사주세요. 수건 같은 추리빙 부탁드립니다. 그 모자는 뭔가요? 저도 하나 갖고 싶어서요. 무서워? 가방은 뭔가요? 이번에 니네들이 계산하고 나와. 바쁜 스케줄에 힘들어하는 에이핑크를 응원하기 위해 멋진 선물하신 사장님. 사장님, 저도 카드 좀 주십시오. 네? 그러게, 왜 우리는 선물 안 해줘? 나는 홈런 치면 시계 사준다고 그러고 아직도 안 사줬대. 난 선물도 필요 없고. 아, 예. 앨범 언제 내줄 거냐고. 그러게요. 아, 지금 복대기 기자와 현장 연결이 되었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복대기 기자. 예, 저는 지금 에이핑크 소속사 근처 망원역에 와 있습니다. 복대기 기자, 지금 통신 가능한 상황인가요? 복대기 기자, 빨리 소식 전해주시죠.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뛰어왔는데. 아, 쳐다보다. 아, 남사스러워.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저러다가 에이핑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저런 저질 체력으로 어떻게 에이핑크를 만나겠다는 건지 저 또한 의심스러운데요. 그래도 망원역까지는 잘 찾아갔으니 이제 곧 에이핑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화제의 인물 코너입니다. 화제의 인물. 오늘의 주인공은 에이핑크 리더 박초롱 양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리더 박초롱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네.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저요. 욕 먹겠다, 이거. 여린 외모와 달리 어릴 때부터 합기도를 배워왔다는 초롱양. 매니저 쿵푸팬더 씨와의 대련을 통해 숨겨진 매력을 발산하기로 했습니다. 겁 없이 회심의 일격을 가하는 초롱양. 몸이 늙은 게 느껴져요. 발이 잘 안 올라가네요. 오랜만에 해보는 운동이라 엄살을 부려보지만 세포 하나하나가 기억하고 있는 운동신경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제가 슈퍼 헤비급이랑 뛴 거예요. 운동 대신 가수의 길을 선택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되게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어요. 제가 근데 어렸을 때 되게 내성적이어서 남들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러지 않았고 혼자 이렇게 녹음해서 노래 들어보고 네 그렇게 하고 TV 보고 막 춤 따라추고 그랬어요.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학교 축제에 무대에 오르며 남몰래 가수의 꿈을 키워왔던 박초롱 양. 그녀가 제작진을 자신의 숙소로 초대했습니다. 저 이제 요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떤 요리를 하실 건지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피디님들이 키가 또 작으시더라고요. 시큰 음식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서울에서 혼자 보낸 1년 반의 시간은 초롱양에게 요리라는 취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나요? 먹을 수는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손보고 여자 걸그룹선 안 갔대요. 농사 짓다 오는 것 같다는. 다이어트 때문에 샐러드랑 두부만 먹었는데 그게 너무 지겨워서 만들어봤어요. 제가 즐겨 먹는 요리랍니다. 모든 요리를 마치고 자신 있게 한상 차려낸 초롱양. 맛있겠죠? 뭐야? 응? 다 콩 요리네요? 오늘 주 재료가 콩이었거든요. 이거 어깨만 봐요, 어깨만. 맛이 어떤가요? 맛있다. 언니, 빨리 와서 드세요.
언니가 지금 제일 필요해 이거 콩. 네.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좋아하는데 왜 안 마? 배불러요. 뭐 먹었어? 뻥치나 일단 뭐 먹으러 갔다 오겠어. 닭발 먹으려고. 함께 먹고 있어. 초록냥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닭발. 다이어트 중에도 닭발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할 만큼 그녀의 닭발 사랑은 유별납니다. 진짜 매워. 맛없어서 다 먹는데. 지금 가야 되죠? 이제 항상 연습하던 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항상 초심 잃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리더로서 동생들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롱마마가 되고 싶습니다.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닭발을 즐겨 먹는 합기도 소녀 우리 박초롱냥. 우리 박초롱냥. 나도 닭발 좋아하는데 초롱냥 언제 한번 닭발 같이 드시자. 오빠 왔을 때. 에이구. 저희가 준비한 에이핑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더 많은 뉴스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T 가예요. 네? MT 가예요. 다음 주 에이핑크 MT 현장을 전격 동행했습니다. 대낮에 분노의 도끼질 사투가 벌어진 현장과 고춧가루를 먼저 넣고요. 고추장은 넣지 않고요. 에이핑크만의 정체모를 요리 세계를 공개합니다.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 걸지 마. 짜증나니까. 오빠. 야, 너 때문에 길게 찍었잖아. 나 약속했다니까. 아니 저 생각보다 그래도 진짜 잘했잖아요. 야 잘하긴 뭘 잘해. 진짜 잘했어요. 아 나 빨리 가야 돼. 앞부분 우리 열 번 이상 안 찍은 것 같은데. 뭐라고? 말 똑바로 안 해. 에이핑크를 위한 에이핑크의 어렵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뮤즈 진행을 하는 맡은 막내 오하영 양과 두 번째 막내 김남주 양의 성숙한 외모 때문에 실제 나이가 맞는 나이가 맞냐는 의심 어린 눈길이 굉장히 많아졌다. 아 천연됐다, 천연됐어. 신인 걸그룹 프로젝트 에이핑크 뉴스 론칭 기념 이벤트. 호미닉과 비스트의 뒤를 이을 일곱 소녀들이 나타났다. 차세대 걸그룹 대표가 될 그녀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궁금하다면 방송을 보고 시청 소감을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추첨.